안녕하세요. 사는 게 참 매 순간순간 다 도전이고 힘든 것 같습니다. 부부로 이제 사는 것,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사는 것은 조금 이 세상에 그 정해진 룰일 수도 있고,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것도 있고, 그래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, 뭐가 힘드냐고 이야기할 수 있고, 다 똑같이 힘든데 너무 힘드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, 부부학이라든지 부부 연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. 부부 잘 살기, 좋은 남편 되기, 좋은 아내 되기, 그래서 하는 게 부부로 만나면 좀 그곳에서 평화, 그리고 극락의 세계, 하나님의 왕국, 뭐 그랬으면 좋겠다. 정말 그 젊어서는 혼자 있고 부부가 되는데, 그 전에 처음에 만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, 살면서 이렇게 부부로 잘 못 사니까 마음이 아프다. 극락정토, 하늘나라, 아마 이게 부부가 만나서 사는,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부부의 삶이 아닐까 싶다.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게 즐거우면 그것이 극락정토고 하늘나라고, 부부가 살면서 그것이 슬프고 아프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을까 싶다.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그 매우 소중한 이런 것들이 등한시 된다.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도 터부시 하는 것지도 모른다. 조선시대는 그 이론은 막 좋았다. 그 유교 이론은 좋았는데, 그 중에서 유교란 기반으로 했을 때 아내, 여자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. 그런 여자의 그 희생과 뒷받침으로 유교라는 그런 남자의 양반이든 남자의 자존감이 쓸 때도 있었다. 그러니까 그 유교시대 때는 여자가 주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. 모든 힘든 것을 감내해줬으니까. 그러나 지금은 유교시대도 아니다. 부부로 살면서 힘든 일이 어디 없겠는가? 힘들면 싸운다. 부부가 싸우고 그렇다. 누군가가 그 싸움을 하기 전에 혹은 그런 싸움 과정 속에 감당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. 다 억울하기 때문이지. 당연히 힘센 부부 중에 힘이 센 쪽은 남자고, 힘이 약한 쪽은 여자니까 남자가 다 그걸 커버해주면 좋겠다. 어쩌면 좋은 남편 되기, 그런 쪽에 해당될 것 같다. 그런데 참 좋은 남편 하기도 쉽지 않고 좋은 아내 하기도 쉽지 않다.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곳은 집도 있어야 되고, 돈도 있어야 되고, 또 자식들도 있어야 되고, 또 시부모대 친정도 있어야 되고, 그러면 그렇다. 근데 이 부부는 그런 친정, 본가의 기본, 어떤 부부로서 부부가 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다.
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천당에서 기쁨은 아마 두 부부가 만나서 그렇게 사는 부부의 기쁨이 아닐까?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겠죠. 어쩜 지옥은 부부로 살다가 못 살아서 떨어진 사람이 부부가 아닐까? 혼자 살게 되고.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한다.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.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안 되면 그래도 먹는 어떤 것을 낮추고 뭔가 이렇게 단합을 하며 살면 좋을 텐데, 먹고 사는 문제가 나쁘다고 해서 서로 컴플레인하고 살 수도 있다. 단합을 하고 인내하고 서로 사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상 살려고 하는 사람들, 좀 먹거리가 힘들고 돈벌이가 없고 이자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싸우면 답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싸움은 슬픈 싸움이다. 우리는 그 부부로 만나서 부부가 아내는 남편에게, 부부는 아내는 남편 아내에게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진지하게 알지도 못했다. 부부로 사는 데는 종합예술이다. 철학이, 철학, 종교, 가족의 내력, 또 부모, 친부모, 처가댁, 본가댁, 이 모든 영향력이 부부에게 영향을 끼친다. 그런 또 부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은 가족, 그 자식들을 낳고 키워내야 된다.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새를 보면 제비 같은 것도, 그러면 정말 정신없이 먹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제비가, 강남 같은 제비가 와서 이렇게 봄이면 집을 짓는다. 두 부부가 계속해서 집보러 갔다 집을 짓는다. 처마 끝에 그 다음에 알을 낳고 두 부부가 열심히 키우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강남으로 돌아간다. 어떠한 그 제비의 일상을 보더라도 정말로 그 몰입하지 않으면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유지할 수 없다. 제비에서 배운 교훈이 아마 부부의 교훈일 것 같다. 참, 그 제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았는데 그곳에 봄만 오면 이렇게 제비들이 와서 집을 짓고 갔고, 또 제비들은 또 묘한 어떤 우리가 흥부의 그 제비가 그 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, 그래서 제비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살게 되었다. 사람들이 사는 게, 부부가 사는 게 참 복잡하다. 요즘은 그 인구수도 줄고 그래서인지 국가든 기업이든지 부부 중에 똑똑한 사람은 그냥 갖다가 쓴다. 물론 월급도 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부부가 사는 시간이 줄어든다.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국가든 회사가 부부를 갖다 쓰는데 더 많은 것을 다 부부 것을 가지려고 한다. 그러다 보니 부부의 시간이 없다. 그러다 보니 부부끼리 밸런스도 맞지도 않는다.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. 이렇게 퇴직해서 이렇게 저는 또 좀 그런 변명을 좀 해주고 싶다. 그래, 본질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가정에서 여자들이 이제 집을 지키고 또 여자도 일도 하겠지만 그래도 요리도 하고 남편을 기다린다.
그래서 여자들은 집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게 여자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. 퇴직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 다 이해는 하는데 난 남자인데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나는 이제 퇴직했으니까 또 퇴직 와이프의 직장 쪽에는 또 와이프가 또 승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와이프는 직장에 몰입을 하고 그게 잘못되는 게 없다 아니다. 근데 집에 있는 나는 힘들다. 그러나 그걸 힘들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니까 부부 사이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해 자식의 우선에 부부 사이는 늘 소원해진다. 나는 지금 부부학, 부부 잘 살기, 좋은 남편 되기, 좋은 아내 되기란 이야기를 한다. 좀 부부도 직장에서 좀 부부끼리 모여서 부부학이라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. 부부로 사는 교육. 가끔은 또 부부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뭐지 상담도 받고 우리가 모든 야구선수, 축구선수 그렇듯이 가끔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훈련하듯이 부부도 어떤 부부 교육기관에 가서 또 두 부부가 가서 참가해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. 부부로 산다는 것이 우선 자식을 위한 삶과 직장을 돈벌이의 삶과 혹신 혹은 또 부모들을 위한 삶과 그렇잖아요. 부부가 살다 보면 부모는 늙어지고 그 늙었을 때 부모가 봉양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요양원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이게 있긴 하지만 조선시는 또 그 부부 공양하는 문제도 상당히 큰 일이었다. 그만큼 부부로 산다는 것은 도전적이고 힘들다. 그러나 나는 부부로 둘이서 천국으로 살았으면 좋겠다. 부부로 살아서 잘 살고 재미나게 사는 건 천국이고 부부로 살아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요원과 부부싸움 하는 것은 지옥이다. 아, 사는 것이 쉽지 않다. 살아볼 내 나이 때까지 생각해보면 배울 것 학교 다닐 때도 쉽지 않았고 학교 다닐 때는 부모에게 미안했고 취직할 때도 쉽지 않았고 그 어렵게 힘들었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아내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견디느라고 아내에게 잘 못했고 또 내가 퇴직하고 아내 일해보니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. 아내하고 잘 살고 싶다. 아내하고 천국으로 살고 싶다. 두 부부서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부부 시간이 자식의 시간과 그리고 부모의 시간과 직장의 시간과 이거 다 뺏긴다. 그러다 보니 부부끼리 사는 시간 서로의 부부사 부부끼리 살면서 저런 서로 그 투닥투닥 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.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.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국가는 기업은 부부를 다 갖다 쓴다. 아무 죄책감이 없다. 왜냐하면 돈으로 다 산정하니까 그냥 그만큼 부부 사이는 힘들어지고 그렇다. 우리는 부부는 당연히 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내가 직장에 돈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부부는 본질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. 근데 지금 세상 사리가 부부가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서 마음이 아프다. 부부의 문제에서 조금만 현미경 쪽을 내다보면 모든 부부들이 아프다.
더불어 산다는 것이 아내 또 남편 어느 한쪽이 힘들면 안 된다. 둘이 함께 힘을 나눠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면 혼자 사는 힘든 것보다는 둘이서 50% 50% 살아서 하니까 더 좋다. 근데 왜 이렇게 부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? 부부가 부부 잘 살기, 좋은 남편 되기, 좋은 아내 되기. 사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다.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그 부부끼리 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사례가 없어서, 그래서 내가 부부로 살게 되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좋은 남편 되려고 애를 썼다. 근데 나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쳐서 주말부부를 30년 하다 보니 아내도 많이 멍이 들었다. 나의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? 가끔씩 아내가 불쌍해지기도 하고 그렇다. 우리는 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로 사는데, 가정 안에서 부모 밑에 살았을 때 많이 멍이 들었고, 직장생활 하면서 멍이 들었고, 사회생활 멍이 들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부부가 된다. 서로가 멍들어 있다. 잘해줘야 되겠다.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. 잘 살아보고 싶다. 참, 부부,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유대관계 중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멀어갈까? 부부학도, 부부 잘 살기도, 좋은 남편 되기, 좋은 아내 되기, 이런 거에 대한 애절이든 지식이든 교육이든 전혀 받은 것 없이 시작돼서 서투른 부부가 서투르게 살면서 서로 상처를 많이 준다. 그리고 부부로 사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부부의 시간을 다 직장과 먹고 사는 문제, 자식 문제, 그 다음에 늙은 부모를 공양하는 문제가,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부의 시간, 부부의 문제가 서로 이렇게 더 깊게 알아주고 더 숙성되고 더 잘해주고 더 위로해주고, 함께 힘든 남녀로 살았을 때 따라서 힘들었으니까 부부로 만나서 좀 서로 애틋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쉽지가 않다. 부부 시간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생활이든지 어떤 직장이든 국가든 부부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. 오직 생산성과 돈 버는 쪽에서 부부의 부부를 가져다가 노예로 부르는다. 어쩌면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있지만 종들은 팔려다니, 노예는 끌려다니, 그렇듯이 부부인 부부로 살지만 삶 전체는 각자가 이슬이 사부모로 찢어 살고 있다. 그러니 부부로 이렇게 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. 하루에 온통 직장에 돈 버는 데 쓰고 나서 그 지친 모습으로 저녁을 먹는다는 것도 미안하다. 참 부부로서 사는 게 부부로 사는 데 도전적이다. 너무 힘들다. 부부로 살아가는 게. 나는 아내랑 좀 캠핑도 좀 다니고 싶고 좀 여행도 다니고 싶고, 아내랑 함께 지루한 일상에서 약간 가끔씩 벗어나서 살고 싶다. 사실 내 나이 61살인데 물론
잘 살수록 없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잖아요. 모든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질 않으니까. 라면 먹을 수도 있고 국수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. 아내랑 좀 잘 살고 싶다. 사랑한다. 우리 사랑하며 살아보자. 감사합니다.